백선 노장님들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병대 전 회장 최병국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병국 회장님을 소개 안 드릴 수 없는 게요, 진짜 이 집회 최초부터 진짜 지금까지 물심양면 모든 행사를 지원하시고 주최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최병국 회장님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아, 지금 소개한 대로 저는 최병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 해병대 저는 전국 총연맹의 총재를 하는데 오늘은 대전에서 대전 태극기 연합 이 애국자님들을 모스 한 차를 대전에서 제가 인솔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동화면세점 이 애국집회 연단에 올라오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개가 무량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28차까지 이곳에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애국집회를 주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연단에 서가지고 이 나라를 구하자고 외치는 그 소리에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더 바람이 있다면 연사들만이 나올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광장을 꽉 메워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올라왔던 연사들은 꼭 실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는 대한민국 공산화 결사 반대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산화를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시키고 있죠. 이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퇴진 또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이러지만 문재인은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서울 시내를 꽉 덮게 나와서 몽둥이를 들고 청와대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이놈을 몰아내는 날 대한민국은 정말 진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놈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평화는 거짓말입니다.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가짜 평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이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얼마 전에 유럽 순방을 간다고 메시지를 들고 갔습니다. 뭘로 갔느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가지고 핵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주는데 이놈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 이 대북 제재 완화를 해가지고 비핵화를 하자. 반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반대로 가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론한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대북 제재 완화시켜가지고 비핵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도 아닌 역적 짓을 유럽 건너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 마크론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도 가짜느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해놓고 정상회담 선언식에 천만의 말씀 어떻게 발표했느냐? 북한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 역적인 비핵화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안 되겠으니까 또 영국에 건너가서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영국에 가서 또 퇴짜 맞았습니다. 불란스 독일 가서 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데 51개국이 모인 아센 회의에서도 역시 북한 비핵화는 CVIP가 맞다 하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국제적으로 문재인은 미국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저기 청와대에 앉아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합니까? 이제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인해서 몽둥이 찜질을 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저는 차지하기 청와대를 차지할 때에 이 광화문에서 촛불 세력에 의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그 촛불에게 지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이제 지금과 같이 우리 국민들이 모신다 느끼고 이 광화문 광장에 손에 손에 태극기 들고 모두 나오셔야 됩니다.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반드시 빼앗겼던 광화문에서 빼앗겼던 이 조건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서 다시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권을 다시 찾았을 때 우리 불쌍하고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 그 자리에 갖다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날까지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꾸준히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병욱 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